태국의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젝트 구현에 대한 연구 및 경험 공유를 위해 태국 보건부가 마포구 보건소에 방문했습니다. 공덕축구회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5개광고협회 마포구 지부가 효도밥상 사업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023년 마포구립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활동할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는 2월 4일 광흥당에서 마포문화원이 주최하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국 보건부가 대사증후군 관련 연구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보건소를 대표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태국 보건부 의사 대표단이 마포구 보건소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태국 보건부 의사 대표단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와의 협조로 지정된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먼저 구청에 도착해 구청장과 인사를 나눈 후 보건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보건소 내 운영 시스템과 보건의료체계 등을 보며 현장을 확인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며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방문은 태국의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이번 자리와 함께 보건의료체계가 상호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행복하고 정겨운 설 명절이 끝난 후에도 따뜻한 나눔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덕축구회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5개광고협회 마포구 지부가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후원금을 전달했는데요. 이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마포구청 정책회의실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공덕축구회가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공덕축구회는 지난 16일과 17일 마포복지재단과 함께 구청 앞 광장에서 바자회를 진행했으며 이때 모인 수익금을 전달했습니다. 오후에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5개광고협회 마포구지부가 후원금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협회는 광고물 허가, 심의 및 관련 법규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번 자리에는 지부장을 포함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후원금은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에 전달되며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마포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2023년을 함께할 신규 단원을 찾습니다. 2004년에 창단된 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참신하고 실력 있는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1회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을 진행하며 문화행사, 경연대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대상은 마포구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올해 3월 기준 마포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입니다. 접수는 2월 1일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로 마포문화재단 5층 공연전시팀 방문 제출 및 등기 우편 접수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마포구청 누리집에 공고된 응시원서와 자유곡 악보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문화재단 공연전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이 양력으로는 오는 2월 5일인데요. 마포문화원이 전날인 4일 광흥당에서 민속놀이를 개최합니다. 윷놀이를 중심으로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전통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놀이를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가 오는 2월 4일 토요일 광흥당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공연을 관람하고 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행사인 윷놀이 대회는 4인 1팀으로 약 30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윷놀이를 즐기고 시상식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경기인 제기차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경품 시간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민이라면 마포문화원에 전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짠테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짠테크는 돈에 인색한 것을 뜻하는 짜다와 금융거래 재테크의 합성어로 작은 돈도 아끼려는 소비 형태를 말하는데요. 점심을 저렴하게 먹는다거나 기한을 정해두고 지출을 하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 등이 짠테크의 유행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하자는 짠테크.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십니까? 왜 사람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십니까? 왜 건널 때까지 지켜보십니까? 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까? 차 안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안전합니다.